안녕하십니까. 핏분의 이상원 트레이너입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온몸이 뻐근하게 굳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으면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오고 어깨나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텍스 밴드를 이용해서 사무실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는 움츠려든 가슴과 어깨를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입니다. 밴드를 길게 편 상태로 어깨 넓이만큼 잡아서 머리 위로 팔을 뻗어줍니다. 팔을 곧게 편 상태로 양팔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줍니다. 다시 제자리로 팔을 뻗었다가 다시 팔을 최대한으로 뻗은 상태로 밀어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최대한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동작 중에는 가슴을 최대한으로 핀 상태로 반복해줍니다. 넷, 다섯. 두 번째 동작으로는 옆구리와 허리를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입니다. 밴드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줍니다. 한쪽 손으로 밴드를 잡고 머리 위로 뻗어줍니다. 반대쪽 손으로는 의자를 살짝 잡아서 고정시켜두고 머리 위로 뻗은 팔을 천천히 넘겨줍니다. 옆구리와 허리가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나면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팔을 넘길 때 가슴이 움츠러들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끔 허리와 가슴을 편 상태로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뻗은 팔은 계속해서 하늘 방향으로 곧게 펴줍니다. 다섯. 세 번째 동작으로는 다리와 어깨, 목을 스트레칭해주는 동작입니다. 발바닥에 밴드를 걸고 양쪽 다리를 뻗어줍니다. 이 동작을 유지한 채로 목과 상체를 뒤로 젖혀줍니다. 다시 천천히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과도하게 목을 뒤로 젖힐 시에 목에 부담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고 무릎이 굽어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무릎을 뻗어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은 밴드를 조금 더 짧게 잡아서 다리를 펴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목과 어깨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로감이 높아지고 바른 자세를 변형시키게 되는데 이럴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킴으로 자세 불균형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핏분 영상은 핏분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페이스북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